볼까요? 아, 여기가 좀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체인지라고 써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예. 폴리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시내 전망을 볼 수 있다 해서 아. 뷰폴리, 전망대 폴리라고 합니다. 아, 뷰폴리? 네, 뷰폴리 전망대 폴리라고요.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돌리셔야 돼. 한번 해보세요. 자, 아, 됐네요. 오, 오, 돌리면 오, 힘이 좋으시네. 자, 아까 파란색 더 돌려보세요. 여기를 한번 더 돌려보세요. 자, 그래서 아, 색깔이 다르네. 네, 아. 세 개의 색이고 이걸 뭐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 트리라고 하는 게 33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거를 돌리면 수백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엄청난 조합이 나오죠. 네. 아니, 돌려도 이 글자는 그대로군요. 그러니까. 글자는 그대로 체인지입니다. 체인지고. 오, 신기하다.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왜? 자, 그러면 하나씩 써야 되겠네요, 우리도. 그러면. 그래, 한번 써볼까요, 우리? 예. 네. 좋네요. 그리운 일들이 넘쳐나는 채 내 상황이 안 돼. 더 마음이 아픈데 물결 내놓은 아이들처럼 어 이거 쓰다가 힘들다 좀 놀고 싶은데 야 다 썼어 어 야 여기 뭐라고 쓰셨어요 광주 전 보물여지도 별것 없이도 참 박상현 선생님 박상현 본인 이름 썼어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도시 광주 아 이게 칠판인지는 진짜 몰랐다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기대돼. 여기 올라가서 보면 어떤 풍경이 나올까? 어, 와 멋있다. 이야, 야, 오, 멋있네. 그림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들 찍더라고요. 여기서 뷰를 보고 네, 셀카로. I love. 어. 야, 이거 좋다. 이거. 예,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저기 지금 저 곽상의 이름 있는 거 막 밤 사람들이 밟네요. 예, 보기 좋다. 아저씨 보기 좋아. 비켜주시네요 이런. 요 폴리는 좀 느낌이 좀 있네요. 어, 좀 동떨어지지 않고 네. 시민 친화적이랄까. 친화적인 그런 폴리네요 네, 이게. 도시... 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저 굴뚝 예. 광주 전남식 굴뚝. 간판이 굴뚝이네요. 제가 평소에는 이 굴뚝을 예사롭게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우리 모르고 지나가죠 다 네.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굴뚝이 예사롭지 않네 굴뚝 진짜 화려하다 이 굴뚝 하나에 한중일 삼국의 문화가 섞여있는 아. 거죠 저것도 폴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굴뚝 기능을 안 하니까 어 잠깐만요 어 저건데 이거 아까 그거 아니에요? 잔만경과 정자 그렇죠 잔만경과 정자 저건데